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하나하나 들어가 볼 텐데, 아, 아파트, 서울 아파트 값이 다시 네. 또 뭐 들썩들썩 하는 모양이죠? 이게 뭐, 네. 예, 헤드라인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들썩 그러니까 막 또 불안 심리가 네. 하는데, 어쨌든, 이제 매주 나오는 아파트 가격 지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 이사 대책, 정부가 발표했던 이사 대책 발표 때 수준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사 대책이라는 게 뭐 획기적으로 공급을 늘린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2월 이제, 4일 이사 대책이죠. 네. 네. 아, 이사 가는 거. 혹시 이사 대책으로 들으실까 봐. 근데 이사 2월 4일 날 발표한 대책에 네. 이 가로호가 있다면 공급 대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제대로 방향을 이제 잡는 거 아니냐고. 네. 이제 뭐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서울 도심 뭐 이런 데 획기적으로 공급을 늘리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서울하고 부산의 광역단체장 선거를 거치면서 다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호재성 뉴스들이 많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 지난주 이제 그 아파트 가격을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0.09% 올랐는데 지난주보다 상승률이 0.01% 올라갔다는 거죠. 이사 대책 발표 직후였던 2월 8일과 같은 수준의 네네. 상승폭을 기록했는데, 어디가 많이 올랐냐 보니까 서초구가요. 2019년 12월 중순이 약 1년 반 만에 주간 상승률 최고치를 쳤다는 거예요. 서초구 하면은 뭐 한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들 준비한데 또 거기에 아직도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많이 있죠. 아, 아리팡 뭐 이런 데가 서초구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거기 대역급들 있잖아요. 반포 1단지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서초구고요. 강남구도 0.14, 송파 0.14, 강남 3구가 상승을 주도한 셈이 됐죠. 그리고 여의도와 목동, 상계동 재건축 단지가 많았던 노원, 영등포, 양천 이런 데들도 노원구 많이 그 상승한다 그래요. 0.21 이렇게 올랐는데 서울 평균을 웃던 구들이 이런 데들입니다. 대체로 보면 재건축, 재개발 수요가 많이 있는 데들. 그리고 일부 중대형 단지들 위주로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 그럽니다. 그리고 전국 매매 가격을 보니까 일주일 사이에 서울보다 더 많이 올랐네요. 0.23 이렇게 올랐네요. 수도권에서는 인천을 포함해서 서남권 지역 아파트 가격이 매우 많이 오르고 있다는데, 경기도 시흥, 의왕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군요. 의왕 같은 경우가 올해 들어서만 누적 아파트 상승률이 16.28%. 의왕? 예. 과천 옆에 의왕 있잖아요. 아, 그럼 약간 네. 서울에 약간 예, 벨트라고 하나요? 남서구 정도. 그렇죠. 예. 의왕. 의왕 가면 그 백운호수가 있거든요. 백운호수 그 주변에 맛있는 집이 많습니다. 예. 뭐가 많아요? 맛있는 집. 아, 맛집 많고 백운호수 네. 저도 한번 그 트레킹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쭉 경치가 좋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의왕도 많이 올랐고 시흥, 안산 이런 데들 많이 올랐고 인천, 연수구, 서구 이런 게 많이 올랐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 헤드라인으로 왜 뭐 주간 단위 아파트 이런 건 잘 뉴스를 안 하는데 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이게 자산 가격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제도 이제 뭐 자넷 옐런 의장이 의장이 된다 재무부 장관이 뭐 말실수인지 뭐 마음속에 속뜻을 읽힌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전망들이 좀 나온단 말이죠.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자산 가격에
좀 네거티브하게 작용하죠. 집을 살래도 야 금리가 좀 높은데 이렇게 되면 주춤주춤하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지금 여기서 금리가 어느 정도 오르는 거 예를 들면 뭐 2% 금리가 3% 되고 뭐 이런 정도의 실세 금리의 상승이 글쎄요 이 자산 매입의 어떤 속도를 그렇게 강하게 제약할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식 같은 경우도 어제도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다시 반등해버리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사실은 지금은 우리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오르는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아파트 미국의 집값이 좀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한국 분들 많이 사실 여기도 이제 한번 그 미국 집값에 대해서 우리 미국에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저 채팅창에 좀 글을 남겨주시면 좋겠는데 네. 저도 이제 뉴저지에 한 3년 살았는데 그 한국 분들 많이 사는 동네들이 있거든요. 네네. 뉴저지에 뭐 예를 들면 요즘에 좀 뜬다는 그 저 뭡니까 엣지워러라든지 엣지워러? 엣지워러가 그 이제 뉴저지에서 네. 맨하탄 들어가는 페리 근처에 있는 조그만 도시예요. 엣지워러시라고. 거기서 이렇게 출퇴근 페리로 하고. 아유, 페리로도 하고 거기서 버스로도 갈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조지 워싱턴 브릿지나 리건 터널이 다 가깝거든. 제가 거기 살았었어요. 네. 그래서 아, 이제 그렇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뭐 그 뉴저지 쪽으로 들어가면 주택 단지들이 굉장히 좀 좋은 주택 단지 많은데 네. 그쪽에 저희 지인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어우 집이 없다는 거예요. 아. 집이 없다는 거.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그 맨하탄 출퇴근이나 막 이런 데들 네. 하려면 사실 조금 불편했거든요. 네. 예, 차를 갖고 가면 뭐 파킹비가 엄청나니까. 아유, 근데 요즘 재택근무를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이상 그리고 이제 월가라든지 이런 데 이제 막 오픈하려고 하니까 네. 굉장히 비싸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뉴욕 인근 뉴저지만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LA 인근이라든지 네네. 샌프란 뭐 이런 데도 그렇고 시애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과잉 유동성이 낳는 어떤 현상으로 이제 이해되고 플러스 알파가 뭐냐 주거에 대한 중요성이 2020년을 기점으로 굉장히 왜냐하면 솔직히 해서 저희 그 직장 생활 할 때만 해도 퇴근하면서 부장님한테 그랬거든요. 부장님 집에 좀 다녀올게요. 에이. 이렇게 요게 많았다고. 근데 지금 이제 재택 뭐 또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지니까 집을 이렇게 하려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건자재라든지 페인트라든지 뭐 그죠? 뭐 이런 쪽에 주식들이 많이 올 때 아마 미국 주식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은 미국의 홈데포 같은 그런 데들 혹은 톨브라더스 같은 주택 건설을 주로 하는 건설 업체들 이런 거 많이 올랐을 거예요 아마. 네네네. 그래서 저기 있네요. 뉴저지 집이 없다고 동생네 몇 달째 집 구하는데 그래서 이 자산 시장의 이 상승세가 쉽사리 멈추기 어려운 정도의 유동성이 많이 풀렸고 돈이 이렇게 풀렸으니 뭐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서울 아파트 예, 좀 봐야 될 거다. 우리는 생각. 그렇게 미국처럼 돈 풀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아니 그렇게 많이 풀리진 않았잖아요. 우리는. 그런가? 아 왜냐면 미국이야 진짜 막몇조 원대로 막 풀었지만 우리는 미국처럼 그렇게 또 우리는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주는데. 그러니까 대출도 안 해주는데 왜 이렇게 가는 거야? 어디서 돈 이렇게 많이 나는 거지? 아 지금 청량리도 난리랍니다 지금. 청량리. 예 지금 채팅 보니까 예. 청량리 쪽도 뭐. 청량리 난리... 미주 아파트 이런 데들 뭐 이제 재건축 대상이거든. 아 그것도 뭐 진짜 초역세권 아니에요 거기. GTX 막 바로 GTX 막 왔다 갔다 예. 하고. 강남까지 두 정거장인가 그래. 지금 부천도 뭐 오른다는데. 부천? 예. 네, 부천도 지금 오른대요. 아, 이거 잊어버려 이제. 자, 하여튼 이런 부동산 뉴스 하나 먼저 좀 전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부동산만 오르냐? 아, 물가가 아유, 지금 오늘 다 오르는 얘기네요. 네. 빵, 라면, 과자, 뭐 밀 가격도 지금 8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전승지 위원 오면 소맥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자, 7일에 미국 소맥협회에 따르면 국제 밀 가격 기준이 이제 시카고 상품 거래 CBOT라고 하죠. 여기에 밀 선물 가격이 기준이 되는 건데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부셸당 7.42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8,300원 정도 했었는데 이게 2013년 2월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라는 거예요. 네, 네, 네. 밀 가격이요. 그죠? 이게 대단히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그죠? 근데 밀 가격이 올해 들어서만 해도 10%대 높은 상승률이 예, 이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왜 그러냐 이게 본 거예요. 근데 작년엔
우리는 저 코로나 때문에 모든 촉각이 그 코로나에 가 있었는데 남미 지역에 가뭄이 계속됐답니다. 그래서 주요 곡물 생산지의 작황이 굉장히 악화된다고 올 들어서는 미국 북부와 캐나다 지역에서 또 추웠잖아요. 매우 추웠던 서리 피해, 가뭄 뭐 이런 게 겹치면서 작황이 굉장히 안 좋은 게 이유래요. 그리고 네. 유럽과 러시아 지역에도 이상기후가 계속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밀생량이 크게 줄었는데 수요는 다시 는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중국의 밀, 옥수수 등 농산물을 대량 수입하는 게 더 커졌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된 소독용 에탄올의 수요가 네. 우리도 손 많이 닦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밀로 만든대요. 아, 에탄올, 그래요? 네, 곡물, 옥수수 이런 걸로 만드나봐요. 그래서 왜냐면 옥수수 같은 걸로 해서 저것도 만들잖아요. 술 만들고 하니까. 술도 만들고 또 네. 예를 들면 그 무슨 그걸로 가는 차도 있어요. 아, 바이오에탄 이런 거요. 바이오에탄. 예.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그 수요가 많아 가지고 옥수수 대두 가격 상승도 밀 가격을 밀어 올리는 이런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요즘에 뭐가 올랐습니까? 배 쓰는 가격. 그죠? 배 운임료가 엄청 올랐잖아요. 엄청 올랐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에 또 코스트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 밀을 비롯한 이런 주요 곡물 가격의 상승세가 앞으로도 작황이 확 좋지 않으나.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우리나라 이제 농민들 보시면 이제 야, 한 해 뭐 양파가 비싸더라. 그럼 다음 해에 양파를 많이 심는다든지 고추를 많이. 이건 이제 아주 소규모의 어떤 작황인데 전 세계적으로 밀이 뭐 오른다고 갑자기 밀 경작지 확 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겠죠. 밀 같은 것들은 그래서 이거는 그 일종의 기후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받는데 최근 들어 기후의 어떤 변동성 같은 게 커진다 이게 추세잖아요. 그래서 곡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심상치 않게 나오고 근데 우리는 밀 소비량의 95%를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호주산 밀이 그중에 45%인데 또 지난달에 호주 지역을 강타한 태풍 세로자가 내륙의 운송이라는 거 굉장히 많이 망가뜨렸다 그래요. 그래서 가뜩이나 올라가는데 더 오르게 된. 그럼 이렇게 되면은 밀가루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네. 밀가루 가격을 올리면 뭘 올립니까? 라면에, 과자에, 빵에 이거 이제 굉장히 서민들이 많이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 줄줄이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국내 밀가루 가격이 2013년 이후 동결이 된 상태래요. 동결이요? 네. 2013년 이후에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밀가격이 밀가루 가격이 한 번도 안 89년을 네, 그동안 근데 밀가격이 네. 국제 밀가격이 굉장히 안정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밀가루를 만드는 뭐 CJ 제일제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대상이라든지 네네. 이런 데들이 이제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음식료 애널리스트를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대통령 선거 전 이렇게 해서 많이 올린대요. 네. 아마 당국의 압박이 좀 덜한 그 틈을 타는 것 같은데 그때 딱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올리면 소비자들이 또 들고 일어나는 수가 있거든요. 오뚜기가 대표적이잖아요. 지난 2월에 네. 라면 가격을 평균 9.5% 인상하기로 결정을 해서 발표를 했다가 취소했나요? 예, 네, 뭐 착한 기업이라든지 막 그래가지고 이걸 철회한 바가 있거든요. 예. 네. 네. 아유, 우리 기업한테 뭐 착하고 뭐 이런 거 뭐 네. 기준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진라면 있잖아요, 진라면. 네. 요즘 신진 그래가지고 진라면 신라면 따라 먹는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예, 네. 네. 이 주력 제품인데 네. 13년째 동결이거든요, 이것도. 아, 진라면 가격이? 네. 아, 진라면 좋아. 근데 이거는 좀 희한하다. 13년. 뭐 8년 이렇게 동결되는 거는 예. 야, 뭐 소비자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예. 그러니까 신라면도 마찬가지네요. 2016년 이후로 안 올렸네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들 업체들 주가가 좋을 리가 없었겠지 사실. 근데 올해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가루 가격 올랐는데 우리 보고 죽으란 얘기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식료품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 같고 식료품 기업들의 상승세 그 주가는 이거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네. 가격 인상은 거의 대부분 예외 없이 주가의 상승으로 나타나는데 가격 인상이 예상되는 시점에 주가가 좀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료도 한번 전문가를 모실 텐데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롯데제과, 해태제과, 빙그레 이런 데들도
대부분 스낵류를 많이 만드니까 네. 단가 인상에 가능성이 있는 업체다. 그리고 SPC 파리바게트, CJ 이런 것들은 뭐 사실은 비상장 업체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빵값 같은 거는 올리기 훨씬 편하긴 하죠. 뭐 네. 은근슬쩍 이렇게 물론 뭐 그건 딱 정해진 가격도 없고 하니까 자, 하여튼 여러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다들 올라가는데 오늘 실시간 동접자 올라간 속도가 평일에 비해 조금 미흡합니다. 여러분 같이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래 이 시간대 딱 제가 체크하면 5만 정도 4만 5천 네, 4만 5천에서 5만인데 조금 늦어요. 네, 조금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얘기를 해서 그런가? 아, 듣기 싫어 이런 거 그러실 수도 있어요. 자, 세 번째 뉴스까지 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말로만 인프라 안 한다 이제 진짜 인프라 보여주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좀 내놓은 네. 모양이군요. 이게 미국 일자리 계획이라고 명명했던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예산을 의회에 가 있는데 이거 좀 빨리 좀 해라 니네들. 야, 언제 우리가 다리 만들고 교량 만드냐, 아저 도로 만들겠냐. 근데 어제 이제 기자회견은 어디서 했냐면 레이크 찰스의 캘커슈 강 다리 앞에서 선글라스 딱 끼고 요 네. 요런 거 요런 거 나이방 요거 딱 끼고 나와 가지고 예. 이게 70년 전에 건설돼서 지정 연한 그러니까 이거 다리 다시 만들어야 될 연안을 20년이나 넘긴 상태. 70년이면 솔직히 오래되긴 오래됐다. 저기 뉴욕에 가봤죠. 뉴욕 가봤죠. 브루클린 넘어갈 때 브루클린 브릿지 있죠. 네. 그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네. 우리나라 그 저 뭐 신혼 저 웨딩 사진은 그 앞에 거기서 많이 네, 찍잖아요. 네, 네, 네. 그게 언제 그 건설된 건 줄 아세요? 한 찍어봐. 80년. 80년 됐다고? 네. 1883년. 이 지어진 해예요? 네. 근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미제가 좋네. 잘 오래가네. 미제가 문제가 아니라 네. 미국의 인프라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브루클린 브릿지는 뉴욕 그 중심부에 있으니까 네네. 보수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네. 자동차 여행으로 미국 그를 이렇게 네. 동부든 이렇게 오래된 도시들 가잖아요. 그럼 교량이 있잖아요. 교량에 이렇게 워닝 사인이 크게 있는 교량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라고요? 추락 위험. 추락 위험 있으면 다리를 차례니까 빨리 뭘 해야지. 네. 제가 출퇴근했던 그 조지 워싱턴 브릿지도 굉장히 큰 다리잖아요. 그게 그것도, 워닝 사인이 되나? 그게? 네. 그것도 거의 100년 됐어요. 추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는 성수대교 그 추락 붕괴 네. 그게 그 센세이션 한 거잖아요. 근데 미국 그 구글링 해보시면 다리들이 여러 개 무너졌어요. 실제로.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70년 전 건설되어 있는데 이 다리가 네. 50년, 20년 이상 지정 연한 그러니까 사용 연한을 넘겼다. 그런데 이런 다리가 전국에 도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2조 2천억 달러 써가지고 내가 이거 고친다는데 국회의원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자기가 3만 킬로 미터가 넘는 고속도로와 도로를 현대화하고 만 개가 넘는 교량을 수리할 거라는 거예요. 만 개. 미국 전역에 만 개를 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리를. 예. 네. 실제로 여기 뭐 미국 사시는 분들 많이 보고 들으시지만은 정말 노후되어 있어요. 예. 뭐 대도시 외곽으로 이렇게 가면은 네네네. 거기다가 미국의 그 통계자를 보니까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공항이 하나도 신설된 바가 없어요. 네. 우리나라는 30년 동안 신설 많이 됐죠. 양양공항서부터 시작해서 30년 만에 네, 또 하나 뭐 하려고 그러고 있고 한 10개는 된 것 같은데 그런데 네. 우리나라가 공항이 더 필요한 나라입니까? 아니면 미국이 더 공항이 필요한 나라? 아유, 미국이겠죠. 네. 그런 거를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호소를 하고 해서 그래서 결국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통과시켜주고 나 세금 올려야 됩니다. 네, 법인세 35%였던 걸 예, 트럼프가 21% 인하했는데 28%로 인상하겠다고 하니까 반발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약간 낮춰서 25 정도로도 할 수 있으니까 빨리 좀 증세하는 것도 추진하자. 이렇게 나는 타협할 준비가 돼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 생각으로는 뭐 이 다른 건 몰라도 SOC, 교량, 다리, 공항, 학교 이런 거 짓는 거는 아마 에, 공화당도 반대를 못할 거예요. 네네네. 이게 다 지역구 민원이거든요. 미국은 뭐 전국구 없잖아요. 다 지역구 의원들인데. 그렇죠. 이거 반대해가지고 다음 선거요. 중간선거 이제 1년 반밖에 안 남았잖아요.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에 어느 정도의 삭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통과될 거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에 의해서 미국 전역에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보면 캐터필라 같은 거 사상 최고가 친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굴삭기니 뭐 이런 거 존디어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오르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뭐 철강도 뭐 그런 것도 또 영향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 철강 아, 당연히 맞죠. 철근 뭐 이런 게 많이 필요할 다리 테니까 다리 만들고 벼락 만들고 당연히 철강 들어가죠. 그러니까 또 철강이 좋은 거네요. 네, 보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또 하이투자증권 김윤상 이사와 함께 철강 뭐 이런 얘기 또 해드리니까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저희는 그러면 뉴스 3 요 정도로 정리하고 얼른 전승지 연구원 수석 연구위원 만나러 가겠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